네, 안녕하세요. 경찰 단기 김폴카에서 헌법 강의하고 있는 이은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폴카 칩 시즌 2 시작했는데 잘 듣고 계신가요? 이번에도 저는 지난 시즌 1에 이어서 최신 기출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때 참 인기가 꽤 있었어요. 제가 최신 기출 일주일에 두 지문씩 설명드리고 관련된 쟁점이나 이런 것들 판서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는데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시험장에 갔었을 때 학생들이 그 폴카치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보여준 학생도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활용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번에도 양질의 자료와 강의로 여러분들께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시작하는 시즌2에서는 제가 24년 경찰 1차 지문 중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기도 했고, 쟁점이 좀 들어있는, 혹은 앞으로의 최신 기출, 문제 유형을 볼수 있는 지문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같이 볼게요. 자, 문제 3번에 있는 신뢰보호 원칙 지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판례 보면 이렇게 그 문제를 보면 1번, 이게 3번의 1번 지문이었거든요. 이렇게 1번 지문이 보통 개념 지문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지문은 개념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문제가 어떤 원칙, 원리의 개념을 묻는 문제, 신뢰보호 원칙의 개념과 관련된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 판례의 결론을 물어보는 지문이 있기도 합니다. 보통 얘가 두 개, 얘가 두 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 중에 개념 지문이었고, 여러분들이 이 지문 익숙하게 봤음에도 뭔가 함정 포인트가 있었는데, 어떤 함정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 이게 하나. 이것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됐다. 이게 2번. 이렇게 됩니다. 1번과 2번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번을 넘어 2번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결론입니다. 가정을 했고, 그 다음 보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법률 개정이익이 개인의 신뢰 보호에 우선된다. 항상 이런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A 그리고 B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이 질문은 그렇죠. 이 질문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A와 B 부분을 함정을 판 거예요. 이 질문을 보면 신뢰보호 원칙을 얘기하고 있죠. 신뢰보호 원칙은 어떤 제도나 법률을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공익이라고 합니다. 반면 그 제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 국민들의 사이. 이런 신뢰가 있고 이 신뢰가 공익과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비교 형량해가지고 사익 침해가 크다면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되지만 그게 아니라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하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문을 보면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법률이 주는 반사적 기회 활용이다. 그게 아니라 두 번째는 국가가 우리를 어느 쪽으로 신뢰를 주면서 유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야. 반사적 기회를 활용한 것은 원래 내 권리가 아닌데 반사적으로 내가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뭐가 더 크냐면 공익이 더 크다. 개정되더라도 공익이 크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게 아니라 국가가 나를 유인했다. 나는 그럴 생각도 없었는데 국가가 나한테 어떤 권리를 주면서 혹은 이렇게 하라고 나를 유인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공익보다는 사익이 더 크는
커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원칙적으로 국가의 법률 개정이 이게 바로 공익입니다. 공익이 개인의 신뢰 보호보다 우선된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사익보다 우선된다가 아니라 반대로 가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 보호가 국가의 개정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수님들이 이게 판례의 지문인데 이 A와 B를 바꿔서 출제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답은 X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 지문을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어디가 틀렸지라는 것을 쉽게 못 찾아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사적 기회냐 아니면 국가가 우리를 유인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취지를 이해를 했다면 반사적인 게 아니라 국가가 유인했는데 내가 신뢰를 믿는 것이 국가가 유인하는 것인데 그때 갑자기 국가의 개정이익이 우선한다. 국가가 맘대로 바꾸겠다라는 것이 읽어보면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외우지 않더라도 이 뒷부분이 뭔가 모순되는데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X를 못 친다고 하더라도 세모를 치고 이 지문은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이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검토하죠. 이 뿌리가 어디냐? 누구의 자식들이냐? 법치주의의 자식들이고 법치주의에서 파생하는 원칙 중 하나로 우리가 소급입법 금지 원칙 또는 형벌에 있어서는 형벌 불소급 원칙이 나오고 그 다음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것을 신뢰했다면 그 신뢰를 보호해주자는 신뢰의 보호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파생되는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단계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법률이 완료된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개정한 법을 이렇게 소급하는 나의 행위 시 그리고 법률이 개정됐는데 이 개정된 법을 행위 시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원칙들이 검토가 되는데 구분하는 기준은 그렇죠. 진정이냐 부진정이냐를 먼저 검토를 합니다. 이미 끝났어. 깨끗하게 클리어 된 사실에 대해서 뒤에 것을 적용한다면 진정소급입법입니다. 그런데 부진정소급입법은 과거에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이때 했고 이때 했고 이때 했고 이때 했고 즉 계속 진행 중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어떤 법이 중간에 생겨서 적용을 한다면 이 관련이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적용과 관련된 것이 부진정 소급입법입니다. 진행 중인 사실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부진정이에요. 그런데 이 소급 금지 원칙은 원칙적으로 어디만을 금지하냐면 이 진정 소급입법만을 금지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거였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친일 재산을 이미 내 걸로 갖고 있잖아요. 완결됐는데 나중에 그것을 국가기속시키는 법률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하는 것. 대표적인 진정소급입법입니다. 그래서 진정소급입법만이 이 원칙에 해당하고 금지되기 때문에 그러면 진정이 아니고 만약에 부진정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번 원칙이 위반 안 되면 끝인 게 아니라 그 다음 2단계로 무슨 원칙을 검토하냐면 신뢰보호 원칙을 검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이 사익,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권에 제한을 가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신뢰보호 원칙,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나왔을 때는 첫 번째로 이 사안이 진정인가 부진정인가
진정은 원칙 불허, 예외적 허용 이렇게 되죠. 이런 사안처럼 예외적 허용, 부진정은 원칙 허용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익 침해가 크다면, 사익 침해가 크다면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됐다 이런 사안들이라면 신뢰 보호가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두 번째 지문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 4번의 역시 1번 지문이었습니다. 헌법의 제정, 개정 관련해서 개념 지문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항상 이 헌법의 제정 개정이 3번 내지 4번 지문으로 나오죠.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헌법 128, 129, 130조 조문, 자기가 직접 그것은 써볼 수 있을 정도로 정리와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그 지문이 들어갔지만 그 지문과 별개로 개념, 판례에서 말하는 헌법의 개정의 개념과 관련된 지문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보호해야 될 권리 중 권리다. 여기까지 깔끔하게 맞죠? 그런데 뒷부분, 헌법을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 국민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권리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 뒷부분을. 그래서 앞부분은 끄덕끄덕 했다가 갑자기 헌법을 폐지한다고? 개정하는 게 아니라 폐지한다고? 다른 헌법을 모색한다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물음표를 찍은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개정하고 폐지하고 다른 헌법을 모색하는 것 역시 국민에게 허용된다, 안 된다? 된다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교수님이 좋아할 만하죠. 앞에는 되지만 뒤에는 안 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되지만 뒤에는 안 돼라고 얘기를 했죠. 이 지문이 만약에 맞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이건 누가 할까요? 폐지하고 모색하는 것은 갑자기 대통령 혼자, 국회의원 단독으로, 왕이 나와서 누가 한다?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유, 민주주의. 뭐 자유를 뺀다 하더라도 어쨌든 민주주의의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 살고 있고, 그다음 그 국민이 모든 것을, 모든 권력의 근원이 되는 국민 주권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주권, 주권을 제약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처음에 제정하고, 그 다음에 이 헌법을 야 바꾸자, 이제 영토조항 좀 수정하자 라고 개정하고, 대통령 임기도 좀 바꿔보자, 개정 논의가 있죠. 개정하고 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여러분들 이 3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고 개정하는 것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으로서 모든 권력이 근원으로서 제정, 개정할 뿐만 아니라 폐지, 모색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우리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어디에 적혀 있죠? 헌법 전문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렇죠?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이, 주어가 대한국민이죠. 이 국민이 그동안 48년 헌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1980년 헌법을 개정한 다음에 이제 다시 1987년 헌법을 개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대한 국민이
바로 헌법을 제정한 제정권자이자 개정권자가 된다라고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고, 헌법 전문에서 또한 어디서 헌법 2조에서 1조 2항에서 국민이 주권자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국민이라면, 주권자인 국민이라면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문도 물음표 쳐봤네. 뒷부분. 그럼 안 된다고? 이건 그러면 못하는 건가? 새로운 헌법을 만들거나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은 못하는 건가? 우리는 못하는 건가? 그건 아니죠.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제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국민들은 어떤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시민혁명을 통해서 왕권에서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넘어온 것처럼 이런 힘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어디서 나온 판례냐면, 우리 72년 헌법을 유신헌법이라고 부르죠. 유신헌법을 만약에 비판하거나 바꾸자고 주장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하고 일반 재판도 아니고 군법회의법에 따라서 군사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비상군법회의에서 재판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대통령 긴급조치, 그 규정이 위헌결정이거든요. 참정권, 국민투표권, 뭐 영장, 신체주의,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그 판례, 위헌결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헌법을 모색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로서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신헌법 만들 수 있죠. 그러나 그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도 누구의 권리라는 거야? 국민의 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 권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본권으로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헌법 130조 2항에 보면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투표권이 있죠. 개정에 국민투표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신헌법 비판하는 것을 처벌하는 그 긴급조치 사건에서 이 국민투표권이 있는데 이것을 침해하는 것이다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요. 오늘은 경찰 1차 두개 지문 한번 다뤄봤는데, 저는 항상 이런 지문을 볼때 우리가 이게 외우는 게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혹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할 때 새로운 개념 지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사고해 볼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오늘 1회차 상당히 좀 길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녁 먹으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